조금 쉬셨나요? 이제 합시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는 변화 단계 있고요. 이제 변화 과정 10개입니다. 자, 변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그 338쪽을 보시면 돼요. 338. 뭐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변화 과정에 인지 과정이 있고 인지 과정 또 무슨 과정 있어요? 인지 과정하고 또 행위 과정 있습니다. 행동 과정, 행위 과정이 있는데 요 다섯 인지 과정이 다섯 개고 행위 과정이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요 열 개를 좀 써놨는데 제가 설명하면 요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 자, 내가 이제 담배가 하도 나쁘다 그래서 얼마나 나쁜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오 이런 것도 나빠 이런 것도 나빠 인터넷을 뒤져보고 또 책도 찾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됐어. 이거 뭐예요 지금? 이거 10개 중에서 뭐예요? 지금 책을 찾아보고 내 지식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거 뭘까요? 의식 고양입니다.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의식이 높아지는 거. 어느 단계에서 일어날까요? 조금 위험할래나? 아까 제가 변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식 전 단계, 그 다음에 인식 단계, 그 다음 준비 단계, 아까 좀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 그 다음에 유지 단계. 이 중에서 어느 단계 일어날까? 의식 고양. 인식 전 단계 일어나겠죠. 인식 전 단계. 뭐 인식 단계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인식 전 단계에서 내가 이런 행위를 좀 하거든요. 자, 그런 극적 전환은 뭐냐면 내가 쭉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는 도중에 굉장히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된 거야. 와, 이렇게까지도 다리를 다 잘라? 너무 끔찍한데 이게 이제 극적 전환이에요. 극적 전환. 그냥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냐면 당연히 인식 전 단계에 일어납니다. 인식 전 단계. 자, 자기 재평가는 그거죠. 나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놈 아니었는데. 그죠? 그걸 자기 재평가. 나 원래 담배 찌들은 내 모습 내가 아니라 스마트한 나였었는데 라고 자기를 재평가하는 걸 자기 재평가라고 하는데 자기 재평가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보건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었는데 담배를 피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제가 꼬셨어요. 너 혹시 그 중학교 담배 피기 전에 사진이 있어? 그랬더니 있대요. 그거는 공개도 됐지? 그래서 이제 공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모습 약간 정말 다르더라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PPT 자료 맨 처음에 도입 부분에 그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누구야? 그랬더니 누굴까요? 과연? 이러면서 근데 애들이 누구야? 누구야? 비슷한데? 누구랑 같은 게 헷갈려. 그래서 지금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재평가야. 나 원래 이런 놈 아니었는데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게 이제 자기 재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재평가는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냐면 어느 단계에서 일어날까요? 자기 재평가. 네, 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르쳐드리기 전이니까. 인지 단계에서 일어난대. 인식 단계에서 일어난대.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뭘까요? 이제 내가 담배를 피고 있었어. 담배를 피고 있었었는데 아기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내 와이프가 아기를 낳은 거야. 그러면 내가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옷에 다 있다는 거 아는데 이거 갖고 가면 우리 아기가 담배에 니코틴에 노출되지 않을까? 나라도 끊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